엉엉 저 울어요. 저 오늘 야식 시킬 것 같아요. 어떡해요? 드실 땐 드셔야죠. 뭘 고민해요. 우와, 고민하지 마요 그런 거. 와, 혜민 짱이다 진짜. 매운 떡볶이에 핫도그 송송 썰어 넣어서 먹어요. 달콤 매콤의 끝판왕. 와, 와. 아시네요. 그 매콤한 거에다가 바삭하게 튀긴 그거에 안에는 그 쫀득쫀득하고 그리고 탱탱한 그 소세지가 같이 딱 씹히면 어떡해. 그 대신 핫도그에 핫도그에 설탕이 묻혀져 있어야 돼요. 단매. 네, 단매로. 단매로. 아, 이야. 이렇게 싹 드시면 끝났다. 네. 끝났어. 삼겹살을 소금장에 찍어서 파인애플 통조림 캔과 같이 먹으면 최고예요. 단짠의 극강. 이거 진짜 한번 먹으면 절대 못 끊어요. 최고 최고 최고. 이렇게 먹어보신 적은 없으시죠? 이렇게 먹어본 적은 없는데 왠지 느낌이 알 것 같아요. 파인애플이 원래 좀 달잖아요. 달달구리하죠. 근데 소금 같은 게 원래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단맛이 확 올라오잖아요. 맞다 맞다. 그러네요. 거기에 약간 그 삼겹살의 고소한 것까지 더해지면 아니 왜 이렇게 맛 설명을 잘하세요. 아, 침이 진짜 뚝뚝 떨어져요. 저 정말 감자전에 매운 쭈꾸미 싸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달달한 마카롱 커피 후식까지 하면 완벽해요. 감자전에 쭈꾸미를 싸서 먹고요. 네. 약간 옆에 사이드로 국물이 좀 있어야 되니까 잔치국수까지 먹으면 지킵니다. 잔치국수라니. 잔치국수라니요 햇님. 명란젓을 가위로 한입 크기로 싹둑싹둑 잘라서 참깨 솔솔 참기름 버무려서 하얀 쌀밥에 척 올려서 젓가락으로 비벼 비벼 비벼서 한 숟갈 떠먹으면 완전 맛있어요. 박수가 진짜 나오네요. 기립 박수 쳐야 됩니다.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일어나세요. 와 진짜 혜님께서 혜님께서 이틀 막을 선사하셨어요. 지금